삼촌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TV의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보여드릴 피규어 인피니티 워 시리즈의 귀여움을 담당했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아이언 스파이더 가져와 봤습니다. 짜잔! 비스트 킹덤 에그어택의 아이언 스파이더와요.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 되겠습니다. 요거도 제가 구입한 지가 사실 좀 꽤 됐었는데 아이언 스파이더 오면 같이 보여드리려고 아껴뒀습니다. 요거 보여드리고 아이언 스파이더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 킹덤 에그어택 시리즈 아마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창기에 모았던 에그어택 시리즈들이 있어요. 대두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SD 버전 뭐 이런 것들인데 핫토이 킹아츠 가기 전에 갔던 제품들이고 가성비가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까지는 없어요. 이게 그래도 개당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귀여운 대두 버전의 아이언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있고요. 액션 피규어예요. 에그어택 액션이 있고 에그어택이 있는데 에그어택은 스태츄고 에그어택 액션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피규어 되겠습니다. 포장도 옛날이 더 좋았고 요즘에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반다이 보여드렸을 때 뭐 그런 느낌이지요. 아,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우리 아이언 스파이더. 광이 뭐 반질반질하고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아이언 스파이더 되겠습니다. 관절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이런 포즈들 할 수 있고 고개는 뭐 요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허리도 나 너무 과감하죠? 너무 과감해. 얘의 정말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여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언 스파이더가 이게 불이 들어와야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뺏겨보면 그냥 대충대충 정말 불이 들어왔어야 사실 칸지거든요. 대신에 이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쵸 뽑아서 어깨 관절을 이렇게 넓힐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도 해줄 수 있고 허리는 부서질까봐 못하지만 그래도 허리 움직임이 좀 있다. 파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츠들 보여드릴까요? 왈도 일단 왈도 4개 들었습니다. 왈도 4왈도 들었고요. 이렇게 거미줄 3개 들어있습니다. 손도 기본으로 주먹진 루즈가 하나 이렇게 들었고 손 너무 귀엽죠? 이렇게 펼친 손 하나 요거는 거미줄을 잡을 수 있는 손 하나 그리고 거미줄을 발사할 수 있는 손 하나 해서 총 4쌍이 들어있습니다. 스파이더맨들은 이렇게 눈알 파츠를 다 이렇게 교체하게 조금 되어 있는 듯합니다. 총 4쌍의 눈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뭐 빠지긴 굉장히 잘 빠져요. 익살스러운 이런 눈알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한쪽 눈만 조금 바꿔주면 살짝 이런 느낌의 아이언 스파이더도 되는 겁니다. 왈도를 한번 껴볼 텐데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 4개 뚫린 파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주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얘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왈도를 그냥 여기에다가 4개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귀엽죠? 사실 이게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바닥에 있는 스탠드가 뭐 바닥이거든요. 손 파츠를 빼서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오. 이건 손목핀이 굉장히 가늘어서 좀 위험합니다. 좀 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쑤시는 것 같죠? 여러분 맞습니다. 막 쑤시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여기 살짝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은 거미줄 발사하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야 이게 눈이 안 나오는 게 좀 손도 좀 헐렁헐렁한 것 같고 약간은 뭐라고 하죠? 귀여운 아이언 스파이더예요. 포즈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부서질 염려도 없는 정말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피규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발 앞굽까지 이렇게 구부러지죠.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합니다. 그렇지 지금 뭐 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 불이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측면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매니어스 인피니티 워 아이언 스파이더라고 써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밀리룩이 있고 뒤에 좀 귀엽네요. 여기 스파이더 요거 마크.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 씨 새차 냄새가 나요. 야 파츠들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스파이더맨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오호 아니지 여기 지금 왈도가 하나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셔. 뒤에 이런 식의 왈도가 4개가 금빛 찬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요것도 이따 꺼내보고요. 톰 홀랜드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 왜 이렇게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죠, 오늘따라? 아유, 씨! 전기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정전기가 굉장히 많... 죄송합니다. 여긴 칼대기가 쉽지 않은데...
울다가 왜 이렇게 떨어지기 싫어하지? 이거 단점. 이거 아이언 스파이더의 단점. 정전기가 많다. 많은 분들이 불량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사실은 파츠가 하나 안 들었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레드썬 하는 편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 오호, 영롱하다. 아우, 뒤에도 아주 예쁩니다. 목이 지금 한 가지 특징은 머리가 그냥 뚝뚝 빠져요. 이게 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뷰했던 것 중에 배트맨 아머리 사종할 때 얘가 이렇게 뚝뚝 빠져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뭐 관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 많이 접힙니다. 많이 접혀요. 이런데 많이 접히는데 안 접히면 이상하죠. 관절 많이 올라가고요. 와 많이 구부러집니다. 많이 구부러지고요. 허리 좋습니다. 허리 좋아요. 오 뒤도 많이 구부러지고 트위스트 살짝 됩니다. 발목도 이 안에서 일체형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이 정도면은 액션들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물론 이제 오래 두면 소프트들이 구부러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니 액션 피규어가 뭐 움직이려고 있는 거지 뭐. 이야. 좋다, 좋아. 헤드가 하나 더 들었어요. 이 헤드는, 손을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자석을 붙여볼까, 진짜? 요거는 이제 불이 들어오는 헤드 같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원래 여러분들 제가 홈커밍 버전의 스파이더맨들을 보여드렸을 때는 이게 뽑았다 넣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자석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불을 켜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불을 켜려면 여기 어느 정도 건전지가 들어가는 돌기 부분을 포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석으로 넣지 않았나. 장점은 굉장히 편하다는 거지만 단점은 뭔가 좀 과한 액션들을 했을 때 고개가 나랑 의도치 않게 뭐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톰홀랜드의 헤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굳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표정들. 모든 걸 좀 담고 있는 살짝 무표정함인 것 같습니다. 스탠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토르, 그렇죠? 그리고 인피니티 워 느낌의 스탠드고요. 토르 때 나사도 안 열어보시고 뭐 그래요. 뭐 댓글이 있었는데 다 열어보고 한 겁니다, 토르 때. 근데 안 됐고 얘는 괜찮네요. 루즈 소개를 또 조금 해드려야겠죠? 손 파츠도 많이 들었어요. 거의 뭐 펼친 손, 한 쌍. 어디를 이렇게 약간 짚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한 쌍. 그리고 거미줄 발사, 한 쌍. 거미줄 잡고 있는 듯한 손, 한 쌍. 주먹진 손까지 해서 여섯 쌍이 들어있습니다. 손 파츠는 역시 스파이더맨답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눈 파츠도 들어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에거테의 액션 눈처럼 똑같이 네 쌍이 들어있습니다. 즉살 모드 빼고는 다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우 정말 아유씨 살짝 이렇게 끈기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살짝 떼주면 끈기가 없잖아. 아유씨 정전기였어. 난 지금 끈기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자, 쉽습니다. 요런 것들은 테이프로 그냥 살짝 뜯어내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뜯어져요. 여기서 이제 바꿔 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바꿔 껴볼게요. 표정은 뭐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노멀한 표정이 제일 좋네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일단은 두고요. 아, 이거를 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물고기야? 넙치야? 뭐야? 이거 뭐야? 사실 이게 들을 필요가 있나요? 얘는 자동으로 따다다닥 이렇게 생기는 그거 아닌가? 마스크를 벗었던 기억은 없거든요. 마스크가 사라지지. 영화 고증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거미줄도 이런 식의 거미줄 파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라이트 오늘 한번 해봐야 되고 포즈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불이 또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건전지를 넣는 방법은 이렇게 두고 눕혀두면 중력의 법칙에 의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보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업을 해보면 우와 불 들어옵니다. 대박입니다. 오호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렇지 아이언 스파이더는 불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불이 많이 반짝이죠? 자 왈도 넣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왈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욕심인가요? 여기도 사실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마크 46이나 마크 50처럼 이런 데 좀 불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거까지는 표현이 힘들었겠죠. 죄송합니다. 예, 너무 많은 걸 바랬네요. 와, 왈도도 진짜 엄청 크구나. 비스트 킹덤 거 왈도랑 비교하면 퀄리티가 대단한데요. 예, 움직임이 관절이 다... ASMR. 와,
멋있다 멋있어. 요런 게 4쌍이 총 들어있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를 다 빼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면 구멍이 납니다. 요 구멍에다가 왈도를 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뒤에 이런 식의 와 멋있다 멋있어. 오 이거 진짜 얘 대박인데 얘는? 대망의 포즈 한번 가볼까요? 팔이 조금 움직일 때 웹슈터랑 이런 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웹슈터도 엄청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는 웹슈터가 좀 크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진짜 우주 밖으로 나갈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왈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토블랜드가 자기도 놀라죠, 그렇죠? 피터 파커가 자기도 놀라고. 이렇게 가면서 딱 하는 뭐 그런 느낌. 오 멋있다. 야 이건 전시효과 짱이겠다. 비교해서 미안하다 이런 느낌. 얘도 귀엽잖아요. SD버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즈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요게 딱 이렇게 끼를 수가 있게 돼 있어. 대박이에요. 야 진짜 즉석에서 이렇게 포징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 이거 한 채 더 사고 싶다. 한 채 더 사면 더 멋있겠는데. 이걸로 멘티스도 구하고 이 왈도로. 와 왈도가 진짜 포인트구나 아예. 되려나?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와 욕심낸다 욕심내 상훈아. 아니 포즈가 좀 멋있는 포즈 있지 않나? 큰일 났다. 무리수다. 아까 약간 멋있는 포즈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 안 될 것 같고. 아! 와 캐 간지. 이렇게 막 버티는 거. 멋있어. 핫토이가 다른 액션 피규어는 간절 가동 범위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스파이더맨만큼은 포기하기가 싫었나 봐요. 앞에 버전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로운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액션 피규어의 진수를 보여주는 비스트 킹덤 에그어택 액션 아이언 스파이더와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 만나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